안녕하세요, 상이에요. 근데 왜 말랑이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아, 말랑이 왜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요? 네. 아, 아빠가 유튜브를 봤는데 말랑이가 쫄딱쫄딱 하잖아요. 근데 말랑이가 엄청나게 더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봐봐요. 그래서 오늘은 말랑이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씻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말랑이를 한번 씻어볼까요? 네. 욕실에서 한번 씻어봅시다. 알겠죠? 갑시다. 우리 여기서 한번 씻어볼까요? 네. 자, 일단 물을 받고. 우리 물을 받았고, 네. 세면대가 하얀색이니까 이거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씻어볼까요? 네. 자, 비누도 써볼까요? 보고 보고. 우와, 되게 깨끗해. 깨끗해졌어요? 네. 자, 우리 한꺼번에 씻습니다. 자, 한번 씻어주세요. 선생님 물놀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가 봐요, 맞죠? 매끈매끈 우와, 되게 깨끗해졌어요. 자, 지금 말랑이 깨끗해졌는데 물은 되게 더러워요. 지금 먼지랑 막 머리카락이랑 엄청나게 더러워요, 맞죠? 네. 이게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사장님 가지고 있는 말랑이 다시 씻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오, 씻는 것도 재밌나 보다, 맞죠? 되게 재밌어요. 해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아까처럼 한 개 씻으면 타종이 그리겠죠? 그러니까 뿌려서 흥건히 식으로 해야 돼요. 자, 키즈 샴푸로 씻읍시다. 자, 거품 만들어주세요. 부글부글. 비누나 퐁퐁을 왜 쓰냐면 거품이 때를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거품을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더 거품 만들게 나오게 해보세요. 색깔 봐. 무슨 색깔 봐. 무슨 색깔. 엄청 더러워요, 맞죠? 우와, 이봐. 근데 이게 아까 이렇게 했는데 머리카락이 잠겨있었어. 이거 한 번씩 씻어줘야 되겠다, 맞죠? 네, 이렇게 씻어주면 네. 완전 깨끗이요. 이제 헹궈봅시다, 이제. 이제 물 내릴게요, 이제. 다 헹궈주세요. 쬐끔한 것들부터. 아? 세면대가 트름을 했어요. 이거 봐요. 우와! 이거 봐요. 우와, 이거 봐요. 엄청 많아요. 자, 아빠도 관찰해 볼게요. 복숭아 말랑이였어요. 복숭아 말랑이. 이게 되게 예뻐서 좋아했는데 복숭아 말랑이. 자, 얼마나 깨끗해졌나 볼게요. 우와, 완전 깨끗해졌어요, 맞죠? 엄청나게 더러워. 이야, 새 것 같아. 오, 당근, 당근까지 지저분했는데. 우와, 완전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말랑이는 자주 씻어야 돼요. 버리지 말고, 뭐? 씻어서 만지면 돼요, 맞죠? 네, 완전 깨끗해져요. 새 것 같아요, 맞죠? 새 것 같이 공짜로 산 말랑이 라고 말하는. 자주 자주 씻어야 돼요, 맞죠? 네, 씻으면
하면 새거가 편해요. 많이 만지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씻어서 사용해야 돼요. 이거 많이 가져오세요. 알았어요.